이렇게 해서 뻔하지. 중앙에 총사 나온다고. 총사. 총사 나온다고 밥을 준비해. 밥을 준비해. 밥을 파이어! (목소리) 반갑습니다. 유튜브 퐁TV 아차몽입니다. 자, 백스코 지스타가 있는 사이에 또 상위권 점수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등수도 200등 정도 떨어져가지고 이제 탑 200에서 조금 멀어졌는데, 뭐 요번 시즌은 상위권의 그런 움직임에 협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장보이가 협조하기로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점수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뭐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클래시 로얄이 뭐 다들 고인물, 썩물화가 됐기 때문에 컨텐츠도 그에 걸맞게 어떻게 보면 랭킹전을 좀 많이 하면서 좀 고품격의 그런 고인물 썩은물 플레이를 많이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뇌지컬이 딸리시는 분들, 그리고 뭐 핸드지컬, 뭐 손지컬, 뭐 하여튼 손지컬 요런게 딸리시는 분들에게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서 장봉이의 고품격 플레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잡혔고요. 5800점 후반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 얼챔, 뭐 랭커 출신이거든요. 빡셉니다. 뭐 얕보면 안돼요. 일단 오늘도 선빵 필승을 한번 가볼게요. 일단 상대방 패를 안 뽑네. 감전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창봉 스타일은 뭐, 아, 또 베틀렘이야? 아, 설마. 아, 저번 영상에도 베틀렘 오지게 많았는데. 일단 제가, 아, 저도 베틀렘 거 좀 확실한데. 이건 파벌로 막아줘야 되죠? 이번 게임을 이기면 베틀렘 영상은 커트 해야겠다. 베틀렘이 너무 많아가지고. 베틀렘 특징, 아니 잡히나 설마. 정신 차리지. 야 얼법 정신 차리지 지금.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베틀렘이죠. 이렇게 되면 상대방도 포스도 많이 뺐기 때문에 토네이도로 끌어줘야겠다. 토네이도로 킹타워 깨워주고. 자, 요 경기 제가 이기면 베틀렘 영상은 패스할게요. 왜냐면 뭔가 베틀렘 특집이 돼가는 것 같아 점점. 자, 지금 찌르면은 혹은 아예 패크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 아마 한 6코스트 정도 막혔을 거야. 패크 나오기 힘들었을 거야. 고그라이드는 타이밍이지. 요거를 조금 맞아줘도 되죠. 어차피 뭐 왼쪽 지금 타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다시 베틀렘. 저렇게 맥없이 베틀렘 들어오면 1단적 완막됩니다. 코스트 그냥 4코스트 증발시키는 거예요. 이 덱이 베틀렘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거든. 그렇지. 저게 타워 깨워주는 그 이유지. 일단 왼쪽에 오고. 아, 좀 늦었대요. 나도 약간 손지컬 딸리는데. 아, 매지컬이 딸리는데. 독발리죠.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 바로 들어가고. 아, 이거 한 대도 못 때려. 지금 오버타이밍부터는 페카 타이밍이 잘 나오기 때문에 호구 찌르는 게 좀 힘들거든. 조용히 좀. 완전 화끈하게 찔러버려. 이거 토네이드로 땡겨주고. 악으로 걸어줘. 형이 그 옛날에 그 악으로 장인이었어. 악으로 장인이었거든. 또 오른쪽에 호그라이드 푸시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고 다시 아 패카. 그렇지. 한 대만 들어가자. 한 대만. 한 대만 들어가도 이득이지. 그렇지. 자, 지금부터는 2분 타이밍부터는 어차피 순환이 빨라가지고 전액이 땡기지. 자, 이거 왼쪽에 한 번 더 찌를 거거든. 안 찌르나. 그놈이 찔러야 되는데. 그래도 깔끔 스무스하게 막아주고. 지금 가면 또 패카 나오거든요? 패카 나온다고. 그렇지. 한 대 안 되겠냐? 한 대 안 되지. 다음부터는 토네이도 준비해서 간다. 어차피 상대방 패카를 안 뽑기 때문에 호그라이드 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패카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아유, 토네이도. 이게 인드만 나왔을 때는 저런 거에 빡세단 말이야. 깔끔 스무스하게 아그로로 막아주고. 자, 바통 있죠? 자, 갑니다. 자, 패카 나올 거거든. 무조건 패카 나오거든.
나 땡겨. 앞으로 땡겨. 뭐 앞으로 땡겨. 그렇지. 마모 어리.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판 넘어가겠습니다. 아, 지금 약간 패틀렘 그런 스페셜 영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최근 영상 자체가. 테카 나무 과감하게 편집하고 다음 구간 넘어갈게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내 영상이 아니라 이거 패틀렘 영상 같아. 뭔가 느낌이. 자, 잡혔는데 지금 매칭이 잘 안 잡히고 있거든요. 한 40초 정도 기다렸는데 뭔가 좀 달짝지근합니다, 지금. 일단 두 번째 판은 큰일 났네. 아, 이거 야, 터진 것 같아. 나 터진 것 같아. 어, 너무 허무하게 터져버렸는데. 어이, 너무 맥없이. 약간 좀 그 화장실에 좀. 아, 또 로저 들어오네. 아,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뭔가 너무 맥없다, 이거. 내가 너무 맥없이 쓰러진다. 뭔가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다가 다리에 지나가지고 그냥 힘없이 넘어지는 그런 기분이랄까? 수필이 없는 것 같은데, 쟤? 이 카드가. 뭔가 지기는 졌는데, 뭔가. 뭐 아무것도 못하고 졌네? 오, 스펠 없네. 배틀렘 덱은 과감하게 커트 날리고. 아야, 배틀렘이 근데 왜 이렇게 많냐? 페카 배틀렘 덱이. 아니 뭐 같은 종류도 아니고 배틀렘 페카에 뭐 번개 들어간대, 독 들어간대. 아니 뭐 다양하게 오지게 많은데 지금? 자, 일단 590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이번에도 설마 배틀렘 아니겠지? 로자가 많아서 패틀랜드. 이번엔 아니지. 그렇지. 이거 땡겨주고. 이거 아다리 잘 맞았죠? 자, 킹타워 깨워주고. 아, 로얄 호우가 너프 먹었는데 그래도 좀 쓸만한가? 자, 호그라도 바로 지르고. 가이드! 이것이 이 맛에 클래쉬를 하는 거지. 이 맛에 하는 거지. 뭐 초반에 뭐 터졌네. 너 하기 싫겠다, 상당히. 내가 봤을 때는 바로 그 폰 꺼, 진짜로. 이거 안 돼. 이거 너 진짜 아다리 개아이들이야, 진짜. 어디서? 바바리안 굿이라고? 파벌 유도덱인가요? 스펠 유도덱인가요? 뭐 아무 스무스하지. 너의 타워피는 1040, 나는 3344. 덱 조심해야 돼, 그래도. 모습이 깜짝 부리다. 자, 마통 있죠.
시원 스무스하게 가겠습니다. 아 시원해. 빵 시원해. 아 이번 판은 뭔가 아다리가 너무 뭔가 쾌감이 있는 판인데. 저 봐버려 문제 안 되죠. 어 다시. 가르는 거 너 약간 좀 겐지나게 가른다. 그렇지. 로얄 호그는 겐지 맛이지 겐지 맛. 로겐지지 로겐지. 어 근데 타 앞에 많이 들어갔대요. 깝치면 안 되겠다. 호그라이더 지금 찌르기가 쉽지 않거든. 내가 초반에 만약에 타워피를 많이 못냈으면 이거 힘들었을 거야 아마도. 그렇지. 사냥꾼 있고 바바레온도 있어가지고 한 대만 제발 한 대만. 그렇지 한 대만. 살짝 제해주면서 왼쪽에 저런 식으로 간다. 중앙에 뭐 총사 나오거나 뭐 하겠지 너? 뭐 총사 나오겠지? 나 파벌 있어? 이거는 끊어줘야 돼. 나는 총사보다 지금 플라잉 머신이 더 문제거든? 그렇지. 아, 나 늦었냐? 아니 오늘 손짓걸 좀 딸리는데? 저 손짓걸 딸리는데? 야 조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바훈 나올걸? 지금부터 상대가 오른쪽 푸시할 거거든요. 그렇지. 오히려 빨리. 상대가 지금 급하게 팝을 썼습니다. 타이밍 왔어요. 한 대만, 한 대만, 리얼 한 대만, 한 대, 그렇지. 그렇지. 마모 의리 되지, 이제? 이제 마모 의리 되지. 와, 야, 조질 진짜 절단 날 뻔했다. 야, 저 되게, 씨. 이거 초반에 내 아들이 안 맞았으면 이거 무조건 졌겠다, 이거 상승 자체가. 아직까지 등수는 안 봐서 제가 잘 모르지만은 아마 200등대로 들어가려면 6000 한 중반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아직 갈 길이 조금 멀기 때문에 잡혔고요. 잡혔고요. 크람 저그 호구 선빵질을 준비하겠습니다. 호구 선빵질을 준비해야 해도 되겠지. 그렇지. 찔러 반대쪽 고블린 갱. 일단 고블린 갱. 고블린 갱에 박쥐 감전 빠졌규. 감전 빠졌으면 이득이야. 일단 무거운 데가 아닌 것 같고 짤짤이 되겠죠. 짤짤이에. 총사인가요? 총사 스멜? 한 번 더 보고 들어갑니다. 순환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갈게요. 그렇지. 이거지. 한 대 더. 옳지. 기가 막혔지. 아 왜냐 총사인거 아는데 뭐 고블린갱 박쥐 빠졌으면은 무거운 거밖에 안 남았거든. 이렇게 타이밍을 재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미니언 100을이 나올 거라는 건 뭐 무조건이야. 무조건 치트키가 아니라 무조건 띵킹. 자 일단 자이언티 쪽으로 코스트는 조금 딸리거든요. 자이언티 쪽으로 이렇게 뻔하지. 중앙에 총사 나온다고. 총사 나온다고. 빠볼 준비해. 빠볼 준비해. 빠볼 뭐 그래도 깔끔했어. 명심해. 저거는 안 되는 거리야. 미리 날려야 돼. 미리 안 날리면은 저건 안 돼. 오케이? 한 번 더 저렇게 실수하면 안 된다. 한 번 더 파벌 날려주고 이거 코스도 맞춰야 되거든.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막아가지고 나쁘지 않아. 당황하면 안 돼. 여기서 다시 한 3코스트 차이. 얼마 차이 안 나고. 포니도 그렇지. 옳지. 이제 안 되지. 한번 당했잖아. 밥을 날려주고. 가끔씩 이렇게 실수한단 말이야. 지금은 실수 안 하지. 이제 내가 이겼지. 승기 잡았지. 가끔씩 좀 약간 좀 그렇지. 왼쪽에 와야지. 1등. 밥 뎌듀. 토니도 끊어주고 밥 뎌듀. 그렇지.
코스트 완전 싸그리 날아가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창봉 페이스 돌아왔지요. 아, 무조건 이건 고갱이지. 무조건 고갱이지. 그렇지? 아, 뻔하잖아. 오케이. 자, 상대방 지금 예측 파벌에 지금 깜짝 놀랬거든요. 지금 소소라 쳤거든요, 지금. 그렇지. 한 번 더 땡겨주고. 그렇지. 시간 없지, 이제. 시간 안 되지. 마무리. 아, 중간에 물론 약간 좀 눈갱이 좀 오긴 했지만, 마무리. 깔끔했습니다. 총사 운영은 요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다음 판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점수가, 그렇지. 이제 6천점 다 돼가죠? 6천점 다 돼가는데, 한 두세 판만 이기면은, 탑 200까지는 아마 스무스 할 것 같은데, 지원 좀 해주고요. 기분 좋으니까. 깔끔하게 지원해주고. 자, 지금 패틀램인데, 아마 요거도 편집을 해야, 날려야 될 것 같아. 아, 패틀램 지금 너무 많다. 지금 한 두세 판에 한 판꼴로 지금 패틀램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깔끔 스무스하게 넘기고 다음 판 조지겠습니다. 아, 이거 패틀랩이 왜 많은지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만큼 승률이 좀 잘 나오나? 일단 6026점이고 지금 206등이면은 아마 한 게임을 더 해야 되지 싶은데. 자, 잡혔고 요거 이기면은 찐막 조지겠습니다. 웰아이썸! 얘 약간 좀 상위권에서 노는 아니냐 너? 너 약간 상위권에서 좀 유명한 애 아니야? 틸트! 일단 해골군데? 바로 날려 저거. 그렇지. 뭐야? 지금 팝을 빠졌다고 저런 식으로 하는 거야? 멘탈 나갔나? 모자를 공격적이야. 이거 바로 허거에다 지르겠습니다. 상대방 손에 오지게 봤거든요? 일단 메가 미니언의 가드. 이것도 상대방 지금 코스트가 그래도 내가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득이거든요? 흘려주고. 자, 라바덱인 것 같죠? 라바덱이면은 뭐 나 뭐 엉크 뜨지 않는 이상은 나 절대 아니죠. 덱 구성이 번개라 아니고요. 자, 라바에 자, 이렇게 되면은 파볼광만 조심하면 되거든. 파볼광만 약간 좀 멀리 얼법을 좀 뽑아주고. 그렇지. 이건 토네이도지. 이건 토네 무조건 토네이도지. 뭐야? 감전의 파벌을 얼법. 이게 멘탈 나갔나? 자, 이렇게 되면 요거 막고 호그레드 지르면은 상대 막을 거 없거든요. 파벌 준비하고.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아이득이죠 이거? 쌉이득이죠? 상대방 다시 코스트 다 빼고 마왔고요. 이거 바톤 굴려주면서 해골로 악으로 끌게요. 너 정신 나갔구나! 너 약간 정신 나갔구나. 지금 플레이도 정신 나갔네 보니까. 어? 아니 뭐 둘 다 대책 없이 하고 있어. 뭐야? 다시 라바? 아니 뭐 마지막 번 갸꿀인데요 이거? 에이, 꽁짜스 꽁승이다 꽁승걸. 아니 플레이가 왜 이렇게 저거 단순 무식하냐. 왼쪽에 뭐 패 돌려주고. 제 메탈 완전 그래. 아 뭐 와도 문제 안 되지. 아니 덱이 워낙 라바 덱에 상성이 좋기도 하고. 그렇지 그럼 해주고 토네이도 끌어주면 돼. 아마 군도덱이 스무스하지 좀. 자, 다시 호구 찌르겠습니다. 아마 지금부터는 뭐야 이거 상대방.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멘탈이 나은 것 같아. 원래 저 정도까지 틸트하는 애는 아니거든요. 당신 로얄 TV, 뭐 TV 로얄에도 많이 나오는 애고. 일단 마지막 판 갸꿀 먹겠습니다. 갸꿀 먹고 6050점까지 올라갈게요. 오늘은 뭐 점수 뭐야 33점? 일단 6059점 좋고요. 6059점 좋습니다. 오늘 승률 거진한 80% 그 이상으로 자 222등 올리고 지금 점수 아 지금 등수는 166등이죠. 그리고 내 밑에 지금 보이는 아이디가 웬아이썸 실화냐. 뭐 어찌됐든 오늘의 컨텐츠도 6059점 탑 200까지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스무스하게 들어오면서 오늘의 컨텐츠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퐁TV 아차몽이었습니다. 빠빠룽.